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본 과정입니다. 4, 5, 6급. 자, 오늘 내용 강의 시작을 하겠고요.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좀 마지막으로 넘어온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이나 또 어려운 단어, 그다음에 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적을 좋은 성적을 시험에서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 이후의 일제 통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주제 42번입니다. 자, 먼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왜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이 당시에 31년에 만주를 침공하는 만주 사변이나 그 이후의 중일 전쟁이나 또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등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식민지를 확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처음에 만주 침략을 시작한 것이고 점점 일본 내에서 이 군국주의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있죠. 만주 사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일 전쟁은 전면전이죠. 그런데 중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또 전쟁을 벌임으로써 이 전쟁의 범위가 태평양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고 그럼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양쪽에서 이 전쟁을 전개한다. 이건 상당히 무리한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 길로 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 그러면 식민지였던 당시에 우리나라 많은 인력, 물자 이런 것들을 막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동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동원하려고 하면은 저항이 심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자 한국인들 너희들은 우리 천황폐하의 신민이야. 이른바 황국 신민화를 강조하게 되고 그렇죠? 황국 신민화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 그렇죠? 한국인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돼요. 즉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 말살을 통해서 민족성을 말살함을 통해서 한국 신민화에 더 다가가게 하고 그래서 한국 신민화를 시킨 이후에는 자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이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만주 대륙과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대한 전쟁을 벌이면 전쟁 물자를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서 운송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반도에서 만들어서 바로 투입하는 게 쉽겠습니까?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한반도 안에서 만들어서 조달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분야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 시키는 거죠. 병참 기지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산업과 모든 시설들이 자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산업은 군수물자 생산하는 그런 산업 위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한국 시민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일본이. 자, 이런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내선일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은 자기네 일본 열도를 내지라 그래요. 내지. 그러니까 내지인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수탈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과 조선이 조상이 같다라는 이상한 또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조상이 같다. 너네는 우리랑 한 뿌리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동참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시민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본 천황에. 우리는 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왕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천황이라고 하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천황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시민 서사라는 것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이건 뭐 사료로 많이 나와요. 사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로 제시됐을 때 아, 이것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출연한 거구나.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30년대 후반부터 이것을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심지어 어른용도 있고 아이들용도 있어요.
자, 사료를 보시면 이런 얘기죠.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이런 식의 한국 신민 서사를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참배라는 것도 이 시기에 아주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인 신토에, 신사에 가서 강제로 절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보통 종교를 강요한다는 것은 뭐 포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포교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런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한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어떤 풍습 이런 걸 깡그리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신사 참배. 그래서 여러 곳에 신사를 만들고요. 그냥 조선 신궁은 남산에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창씨 개명, 아니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진짜 아주 독특한 체제예요. 모든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봐도 사실 이런 식으로까지 하진 않거든요. 일제강점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씨 개명에 대한 사료가 있습니다. 어린 김구는 새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줄곧 나의 이름을 잃게 되는구나. 우리들 모두 이름을 잃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군과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로 가서 새로운 이름을 등록해야 했다. 새 이름은 귀에 설게 들렸다. 익숙하지 않죠. 자,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이렇게 창씨 개명을 강요했다는 거. 물론 안 바꿀 수는 있어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일반 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심지어 나중에는 배급표도 안 줘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통제를 보시면요. 일단 3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여기서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꿔버리죠. 3차 조선교육령을 1938년에 발효를 하거든요. 제정을 하는데 여기서 선택과목으로,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꿔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소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원래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1906년 통감부 이래로 보통학교라는 명칭을 우리가 기본 초등교육기관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상소학교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선일체이기 때문에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그랬거든요. 학교 이름을 똑같이 맞춥니다. 그렇다면 보통학교 위에 있었던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로 바꿨다가 다시 소학교의 명칭을 한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변경을 하는데요. 이 법령은 교육령은 아니고 국민학교령이라 그래서 1941년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이 실시되는 중에 다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차 조선교육령이 나옵니다. 4차 조선교육령이 나오면 조선어와 조선사 과목을 완전히 폐지해버리는 것이죠. 아예 가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 과정 자체에 없어요. 이거는 그나마 선택 과목이었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할지 모르지만 교육 과정 중에는 있었잖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통제가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서 역시 많이 나오는 게 또 이런 거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자, 보호관찰령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전담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상범 예방구금령까지 만듭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재판 없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둘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이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나 사상범 예방구금령의 내용을 자세히 묻는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사상범, 즉 얘네들이 말하는 사상범은 이제 독립운동가를 말하겠죠. 사상범에 대해서 더 규제하고 탄압하고 단속하고 그렇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들이니까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나 예방구금령 같은 것들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제정이 됐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신문들 다 폐간해버리죠. 194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우리말 신문을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자, 30년대 경제수탈입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은 뭐냐? 말이 좋은 것 같죠?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고요. 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이 정말 많이 몰락했습니다. 맞죠? 땅 뺏기고, 막 소작인 되고, 막 화전민 되고, 간도 연해주로 이주하고 막 그랬죠? 소작 조건 막 악화되고. 그 다음에 20년대 산미증식계획 때 어땠습니까?
고가 폭등하면서 서민들도 어려웠지만 농민들도 증산 비용 때문에 더 몰락이 가속화됐죠.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30년대 들어서면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공업 원료를 수탈하기 위해서 면방직 공업의 원료를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은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은 면양을 사육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까지 산미증식 계획을 강요하면서 모두 논으로 바꿔놨는데 갑자기 논을 갈아엎고 면화 재배하고 양을 키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럼 농촌 상황이 완전히 붕괴되겠죠. 농촌민들의 불만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 일본은 아, 이 농촌의 불만을 좀 무마시켜야 되겠구나. 자, 농촌이 어렵지? 우리가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갑자기 농촌 진흥운동이라는 걸 벌이는 거예요. 30년대 들어서서. 맞죠? 거기다 경제공황 때문에 농촌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불만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농촌 진흥운동을 벌이는 건데 사실 배경에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부터 누적되어 온 농촌의 불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촌 진흥운동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조선 농지령 같은 것들을 정해서 이 농지령이라는 게 뭐냐면 뭐 소작권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법령이에요. 막 소작지를 막 뺏을 수 없게 뭐 3년 정도를 보장한다든지 법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조선 농지령, 뭐 조선 소작 조정령 이런 걸 막 정해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을 좀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농촌진흥운동은 뭔가 사상운동이 많아요. 뭐 부지런하게 일하자, 근검절약하자, 그다음에 담배를 끊자, 뭐 술을 끊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상 운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농촌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면 자신들이 행해왔던 구조적 수탈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농촌 진흥 운동은 30년대 농촌에 대한 무마 정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창기 지역정책,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로 바꿔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병창기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을 막 약탈하는 것이죠. 북부지방의 자원도 많고 그쪽 지역의 산업화가 되어야 바로 대륙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의 경제수탈을 한번 보시면 자,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침략전쟁이 더 본격화되면서 자 이건 꼭 나와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령인데 사료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이 나오면 사료로 제시되면 아 민족말살 통치 시기구나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사료가 나오죠. 정부는 전시에 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이 이 칙령이란 건 이제 1번 천황의 칙령이죠.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물자의 생산, 소비, 배급, 양도, 그 밖에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조선 인력과 물자를 마음대로 수탈하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사람까지 잡아가는 인적 자원의 수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경제 수탈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물적 수탈을 보면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를 합니다. 1940년부터 34년에 중단됐었는데 40년부터 재개를 하죠. 공출제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군대에 쓰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공출제를 시행을 합니다. 공출제에 관한 법령은 39년에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출이 시작되니까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즉 중일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물적 수탈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금속류 해수령도 나옵니다. 놋그릇 그 다음에 농기구 심지어 숟가락, 그 다음에 밥그릇, 교회의 종, 사찰의 종 다 뜯어갑니다. 자, 식량 통제하죠? 자,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사실 공출제가 시행이 되면 배급제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강제로 내가 생산한 쌀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습니다. 총독부가 공출을 해갑니다. 그러면 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5-60% 전국에 있는 쌀 중에 5-60%를 공출해 갔으면 나머지 반만 남은 걸 가지고 시장에 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점 매석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급으로 1인당 얼마씩 배급으로 하는 겁니다. 배급제. 그래서 공출제와 배급제는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국가총동원령 이후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육군특별지원병제가 38년 2월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이 원래 4월에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 제정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은
육군 특별 지원병제라 그래서 지원병이라는 형태로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이죠. 이걸 그냥 줄여서 지원병제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가총동원령 이후가 되고요. 요거 하나만 예외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중일전쟁 이후에 인적 자원의 수탈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학도 지원병은 학생들을 지원병의 형태로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이고요. 징병제는 아예 강제로 동원하는 거죠. 아예 강제로 남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고 징용령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사 현장, 광산 이런 데 여자 정신 근로령도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강제로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뭐 제정을 하거나 또 연도를 특정하거나 하진 않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 법령이 있을 리는 없는데 위안부라고 하는 건 30년대 내내 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옛날에는 동일어로 말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신근로령은 원래 노동력을 수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던 분들 중에 일부가 위안부로 전환이 됐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인적자원의 수탈 또는 뭐 근로보국령 또 근로보국대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사람을 잡아간다 그러면 전부 다 중일전쟁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뭘까요? 강제 징병에 관한 자료가 있고 놋그릇 공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한국신민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땡량을 게이조 히데오로 바꾸는 창씨개명이 있네요. 아하, 민족말살 통치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조선형 평사는 192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통치 시기고요.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갑오 2차 개혁 때 나온 거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부터 있었던 거고 얘네들이 했던 것들은 토지를 수탈한 것을 관리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나중에 10년대 뭐 토지조사 사업 때 총독부가 이렇게 강탈한 토지들을 많이 불하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와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입니다. 한국시민서서를 외우지 못하는 국민학교 학생은 제국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말살 통치 시기네요. 더군다나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41년 이후부터 쓰였습니다. 그러면 대동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게 조선 후기고요.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신사참배는 되겠죠. 암태도 소작쟁이는 23년에 있었어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행한 것은 83년에서 84년까지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오른 것. 제가 사료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등등. 자, 국가 총동원법 38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탈이 나오겠죠. 그러면 징병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징병제 1944년이니까. 그런데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단 통치 시기예요. 토지 조사령도 마찬가지죠. 무단 통치 시기고요. 헌병 경찰제를 시행을 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무단 통치 시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조선 징용 문답입니다. 징용이라 그랬어요. 징용. 국민 징용령이 나왔습니다. 자, 징용령 실시 후에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징용령은 39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민족말살 통치 시기 그중에서도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인적 자원의 수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주제 43번입니다. 3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인애국단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만든 겁니다. 상하이에서. 자, 국민대표의 결렬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이승만도 탄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인사들이 떠나고 임시정부는 침체가 되죠. 더군다나 20년대 초반에 연통제 교통국 다 발각되면서 임시정부는 완전히 고립돼 버리거든요. 자, 이런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헌법도 2차 개헌, 3차 개헌 해봤고요.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기 있는 의열단 같은 단체를 좀 카피해서 바로 이렇게 의열단체를 하나 만든 것이죠. 이 중에 이봉창 의거는 32년 1월에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런데 이 의거에 대해서 중국의 상하이 지역의 신문들이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 실패했다라고 표현하자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하이를 침공한 것이죠. 이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 상하이 사변에서 일제가 승리하고 상하이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코우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승 기념 파티 겸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이거를 당하고 있는 당시 중국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굴욕적이겠죠. 여기에 우리 한국인 청년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4월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위관리들을 죽거나 부상을 입힌 것이죠. 자, 그래도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일본의 탄압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게 되죠. 32년 4월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 내에서 당시 한국인들에 대한 반한 감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31년에 만주에서 있었던 뭐 만보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한중 농민들 간의 갈등, 한국 또 한중 양쪽 국민들 간의 갈등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반한 감정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우리 독립운동, 특히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거 전에는 중국 본토에서 우리가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거 이후로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 지역에서 우리가 무장투쟁까지도 허용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중국의 상황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제 장교를 처단하겠다는 선서문을 작성을 합니다. 3일 후에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켜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린 것이죠. 이렇게 사진을 먼저 항상 찍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장투쟁 부분에 가보면 30년대 전반기에 만주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만주 사변을 31년에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한 이후에 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만주의 독립군들, 그 다음에 중국군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한중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만주 쪽에 원래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 북만주 일대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한다. 일단 한중 연합 작전 자체가 30년대 전반기에 한정이 돼요. 거의 32년, 33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쌍성보, 대전자령 또는 뭐 사도하자 전투, 그 다음에 뭐 동경성 전투, 그 다음에 뭐 경박호 전투, 자 이런 지명들, 사도하자, 동경성, 경박호, 쌍성보, 대전자령 이런 전투들은 대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으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용군이 연합한 작전과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우리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한 이 작전을 물어볼 때 가끔 이 전투 지역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두 가지만 써놨는데 여러분 심화과정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사도하자, 동경성 이런 것도 한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청천 장군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임시정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십니다. 대개 33년 말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 정도까지만 한중연합작전을 만주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국 독립군의 작전 지역이 대개 이런 지역이죠. 북만주 지역이 됩니다. 그렇죠? 북만주 지역. 대전자령 전투가 여기고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가 여기죠. 그 밑에 있는 조동혁명군 양세봉의 전투는 영릉과 흥경성 지금 남만주 지역에 한정이 되고 있죠. 대개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32년, 33년 사이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청청 장군이 바로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는 대전자령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 지청천 장군의 대사가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최후까지 자손을 위하여,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혁명군에 대해서 볼게요. 이건 남만주 지역입니다. 총사령관의 양세봉이고요. 자, 이분이
남만주일 때도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합니다. 대개 두 가지만 물어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은 한국 독립군, 북만주 지역에서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한 것이다. 영릉과 흥경성이 나오면 남만주 지역, 양세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한 것이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에 관한 사료입니다. 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얼음 덩어리가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 요게 나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료가 나왔을 때 영릉가라는 게 나오고 뭐 양세봉 장군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게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 작전이구나. 그리고 영릉가 흥경성 전투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의 정말 중요한 부대긴 한데요.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만들었고요. 자, 우한이라는 곳이 이제 한구, 당시 한커우인데 이 한커우와 몇 개 도시를 합쳐서 우한이라는 도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한시고 당시에는 한커우, 한구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아 만들게 되는데요. 중국, 즉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2차 국공합작도 했고요. 우리 항일독립운동 세력 중에서도 뭐 우익이든 좌익이든 모두 지원을 합니다. 약간 이때만 해도 김원봉의 의열단이나 또 그전에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민족혁명당 쪽에 보면 좌익 계열의 인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김원봉 같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임시정부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왜? 힘을 합쳐야 되니까요.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국인 독립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38년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군을 지원해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일부가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이 됩니다.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이 된 것은 1941년 상황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당시 임시정부 세력과 함께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자 중일전쟁 이후에 계속 내륙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이동 경로를 보시면 상하이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40년에 충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동하는 경로인데 여기에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도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용대 병력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투쟁을 할 거냐, 차라리 화북지방으로 그 북경이 있는 쪽이 있죠. 화북지방으로 올라가면 화북의 타이양산 일대에 중국 공산당의 유격대 부대인 팔로군이라고 있어요. 그쪽 부대와 손을 잡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일전을 하겠다. 그래서 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단장이었던 대장이었던 김원봉의 지도력에 약간의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과 이쪽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세력들, 원래 김원봉의 그 세력들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 버리는 거죠. 자, 화북지대가 41년에 만들어지고요. 한국 광복군은 42년 5월에 광복군은 40년 9월에 만들어진 충칭에도 부대인데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들어간 것은 42년 5월이 됩니다. 그러면 김원봉이 아예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 버리면 의용대 화북지대는 어떻게 되냐? 어? 야, 김원봉이 광복군에 들어갔대?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뭐 하자? 새로 만들어버려.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선독립동맹 밑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어버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조선의용대는 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관내 지역의 최초의 한국인 독립군 부대예요. 자, 그런데 조선의용대에 투쟁하는 방법이 좀 소극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화북지대라는 걸 41년에 만들어서 저쪽에 베이징 쪽으로 타이양산 쪽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 유격대인 팔로군과 항전을 항일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김원봉은 결국은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쪽으로 가서 한국 광복군에 완전히 합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독립동맹으로 바뀌면서 이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한쪽은 김원봉을 따라서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간 거고 다른 한쪽은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조선의용대는. 자, 한국 광복군은요, 1940년 9월에 충칭에서 창설이 됐습니다. 이게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중경, 충칭입니다.
그렇죠?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과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영대 일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창설이 된 거는 이거고요.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김원봉이 이끄는 의용대 일부가 흡수가 된 거는 42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용대 병력들, 즉 화북지대는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일선전포고를 언제 하냐면 1941년 12월에 우리가 대일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동참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함께 가서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주로 포로신문, 암호문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미국 OSS라고 하는 기구에서 도와줘요. 침투훈련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8월 15일 날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국내 진공을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45년 8월 그 15일 날 광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국내 진공을. 자, 드디어 3개월간에 걸친 제1기 50명의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특수공작 훈련이 끝났다. 국내로 진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명 모두 굳은 각오로 자원하였다. 야함을 틈타 낙하산을 타고 투하된다든가 잠수함으로 상륙시킨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결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실행하지를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에 의해서 결국은 장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가해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자, 윤봉길은 어디에 가입했습니까?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했죠. 이봉창, 윤봉길 의거. 그렇죠? 그래서 홍코공원 의거를 한 겁니다.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인애국단 정답이 4번입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든 1919년에 만든 거고요. 한인애국단은 31년에 임시정부가 만든 겁니다. 중강단은 1911년에 대종교 쪽에서 만든 북간도의 독립군 부대고요.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는 1915년에 박상진 등이 만든 국내 비밀결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는 겁니다. 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대전자령에서 물리쳤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렇게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대전자령 전투면 30년대 전반기 한중연합작전 아니겠어요? 만주사변 이후겠죠? 그러면 정답은 가볍게 3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 기본 과정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설됐고요.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았고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고요.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거나 한국 강북군에 합류해서 분열됐다. 그렇죠? 화북지대와 김원봉 세력. 자, 그럼 뭐죠?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정답 3번. 자, 별기군은 우리가 근대사에서 배웠던 거고요. 자, 북로군정서도 역시 1919년에 북간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중강단이 북로군정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청산리 전투를 이끌게 되죠. 동국항일연구는요. 만주 지역에 유격대인데요. 그 지청천 양세봉의 한중연합작전이 좀 종료가 되면 양세봉 장군은 34년에 전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독립군 세력이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만주에는 중국 공산당 계열의 유격대나 한국인 뭐 유격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먼저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걸 33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조선인 사회주의 쪽에 유격대원들이 많이 가담을 해서 1936년에 동북항일연군이 되고 동북항일연군의 병력과 당시 국내의 비밀결사였던 조국강북회가 연합을 해서 그 유명한 1937년에 보천보 전투라고 한경도 보천보를 습격하는 그런 전투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자, 36년에 만주 지역에 자, 공산당 계열의 유격대로 만들어진 부대가 동북항일연군이다. 근데 여기는 중국 공산당 유격대에다가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가담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훈련 모습이겠죠?
그럼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게 맞죠. 여러분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먼저 40년에 창설이 됐고요. 41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42년에 김원봉 세력이 들어오고요. 43년에 영국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작전을 전개하고요. 44년에 자 뭐합니까? 44년은 뭐 그냥 헌법 개정이 있었던 거 빼고 45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은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였죠. 복벽주의, 그죠? 복벽주의, 고종의 복위를 위해서. 자, 간도 참변 이후로 자유시로 이동했다. 자유시 이동해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는 거고요. 이때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에 있었던 전투죠. 여기서 승리한 부대들은 뭐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라든가 홍범도의 또는 뭐 대한독립군이라든지 뭐 천주교 계열의 뭐 의민단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인데 일단 뭐 이 한국 광복군과 관계가 없습니다. 광복군 활동은 40년 이후이기 때문에요. 자, 기출주제 44번 일제강점기 문화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 한국 사회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자, 일단 민족 정신을 강조합니다. 나라는 지금 없다, 망했다. 하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만 살아있으면 육체는, 즉 나라는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박의식 선생이. 그래서 국혼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 합니다. 한국통사는 우리나라 국권 피탈의 고통의 역사를 쓴 것이고요.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는 우리 민족운동의 피의 역사를 쓴 것이죠. 책 이름 기억하시고 국혼, 한국통사 서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박은식 선생, 또 임시정부 2대 대통령도 하셨던 분이죠. 25년에 돌아가시는데 박은식 선생은 옛날에 근대사에서는 유교구신론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일제강점기 이런 활동들, 위인전기들도 많이 편찬하세요. 뭐 연개소문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동명성황 실기, 뭐 발해태조 건국지 많이 만듭니다. 자, 신채호 선생이죠. 역시 고대사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일제 타율성론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독사실론은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썼던 글이고요. 이게 민족주의 사학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상고사, 이게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조선 상고사는 여기서 그 유명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자 이건 뭐예요? 의열단 선언문으로 1923년에 써준 거죠. 1923년이고 상고사는 연도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31년에 출간이 되긴 합니다. 자,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또 국권 피탈 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 이거는 아니지만 신채호 선생 활동 관련해서는 뭐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쪽 이쪽을 좀 보시고 특히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다뤘던 거 그런 것도 좀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이 30년대로 가면 조선학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99주기 서거 99주기를 맞아서 진행을 한 정약용 선생의 저작들이 여의당 전서에 담기거든요. 요거를 만드는 작업인데 자 이때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같은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그래서 원래 정인보 선생도 조선의 어를 강조하고 문일평 선생도 조선의 심을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버려서 실학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학이야말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0년대 조선학 운동, 자, 실학을 연구하고 한글을 연구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이거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전개가 되는 것인데요. 유물사관은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역사를 진보시키는 힘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백남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계사의 모든 보편적 발전 과정은 원시공동체와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를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대 노예제 사회는 있지만 자, 중세 봉건제 사회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은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는 중세가 없으므로 고대 사회 단계에서 정체되었고 그러면 통일신라 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하나도 발전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남훈 선생이 조선 사회경제사나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를 쓰시고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세가 존재하며 조선 후기의 근대의 태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는 국어 연구하는 겁니다. 국어 연구하는 거예요. 자, 원래 전통은 국문연구소의 전통을 이었습니다. 이건 옛날에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럼 조선어 연구회는 21년에 만들어지면서 각야나를 제정하는데 이게 나중에 한글날로 바뀌죠. 잡지 한글을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강습회, 강연회 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조선어 연구회가 어떤 단체로 계승이 되냐? 바로 조선어 학회로 계승이 됩니다. 1931년에 만들어지죠. 이흥로, 최연배, 이윤재 등이 활동을 하셨고요. 한글 교재를 편찬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거. 그래서 한글을 보급하겠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고,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조선말 큰사전, 즉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합니다. 당시에는 조선말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말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자, 그런데 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이른바 말모의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투리들을 모으는 말모의 작전을 전개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체가 되면서 사전 편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원고들이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당시 경성역이죠. 지금의 서울역 창고 안에서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복 이후에 한글학회가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광복 이후에 이 사전이 편찬이 완간이 되는 것이죠. 자, 조선어학회 활동하고 조선어연구회 활동을 비교할 때 조선어연구회는 각야날 제정, 한글이란 잡지 발행,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또는 뭐 표준어 제정, 표준어를 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제정, 그 다음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시도, 그리고 중단되었던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뭐 계속 발행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렇게 조선어 학회와 조선어 연구회 활동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이제 그런 거예요. 말모의 작전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 치안유지법을 적용하거든요. 그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25년에 만든 법인데 이거는 국채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단체를 단속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럼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단체는 아니니까 그럼 국가체제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회원들을 체포투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42년에 해체가 된 거예요. 자, 조선말 큰사전에 관한 사료입니다. 45년 9월 8일 서울역 화물창고에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원고인데요. 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던 것이다. 이 원고의 발견으로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며 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사전 1권이 발간이 됩니다. 나중에 전체가 다 완결이 되는 것은 57년의 일입니다. 자, 그다음 종교활동 보겠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이 바뀐 거죠. 3대 교주,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1905년에 천도교로 개칭을 합니다. 3.1운동을 주도했고요. 또 특히 이 부분이에요.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게 되죠.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 기관지가 옛날에 만세부에 있었어요. 계몽운동 시기에. 그 다음에 잡지 개벽 같은 게 일제강점기에 나오고 신여성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 대종교는요, 원래 1909년에 단군교라고 만들었고요. 나중에 1910년에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창시를 1909년으로 봐도 전혀 무방하겠죠. 단군신앙이다. 그리고 교단을 나중에 10년대에 간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중강단 만든 거 알아두시고요. 중강단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1919년에 북로군정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부대입니다. 대종교 교인들이 많아요, 여기에. 자, 불교는 한용운 주도로 조선불교 유신회가 만들어지고 뭐 사찰령, 일제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한 사찰령이 있었는데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개신교는 뭐 이런 학교, 배제, 이화 같은 것들을 80년대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반대 운동을 많이 전개하는 게 또 개신교입니다. 자, 천주교는 의민단이라고 하는 무장부대를 간도 지역에서 만들었고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합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는 박중빈이 1916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생활운동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너무 산중에만 있고 그다음 세속에서 벗어난 삶만 살려고 하니까 바꿀 수 없다, 세상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영육상전이라고 그래요. 영육상전. 이들은 정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성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간척사업도 추진하고 금검절약운동도 하고 뭐 저축, 장려운동도 하고 이런 새생활운동을 하는 건데 1916년에 박중빈이 만든 게 원불교입니다. 자, 문학은 이육사 저항시인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요. 의열단에 가입해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실제로 형무소에서 형을 살기도 합니다. 그때 재수번호가 264번이에요. 원래 본명이 이월록이거든요. 근데 재수번호 264번으로 이름을 이육사로 쓰는 것이죠. 광야, 절정 등의 작품이 있고요. 윤동주의 서시, 별에는 밤, 그 다음 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때 되게 유명하죠. 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셨는데 거의 생체 실험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시문은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와 특히 문화로도 운동을 잘 담은 상록수라는 소설이 유명하죠. 한용운은 자 저항신이자 님의 친모 20년대 중반에 나오죠. 한용운 자 유명한 분이고 뭐 김소월 또 이상화 이런 분들도 20년대 약간 민족적 성격의 작품들을 많이 쓰십니다. 자 한용운의 님의 친모이 사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렇죠?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나홍규의 아리랑인데 이거 외우세요. 192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은 토월회. 토월회는 이제 동경에서 만들어진 연극단체예요. 19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손기정이 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죠. 이때 손기정이 1등하고요. 남승용이란 분은 3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유니폼에 있는 일장기 사진을 당시 우리나라의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일장기 삭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 자 우리 모둠은 가의 사상 변화와 독립운동을 탐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니까 찬성이야. 그는 독사신론과 조선상고사를 저술했어. 오호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아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그래서 초기에 의열단이 무정부주의적 이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조선혁명 선언을 써주신 거죠. 신채호 선생께서. 자 정답은 신채호 선생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맞죠? 파리 강화회의에 가신 분은 김규식이에요. 자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을 1914년에 창설하신 분은 박용만입니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것은 조선어 학회죠. 맞죠? 굳이 뭐 인물을 얘기하려면 이극로나 최연배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 이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만든 원고입니다. 이 단체 이름 무엇인가? 자, 조선말 큰 사전 만들려고 하는 단체. 바로 조선어 학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안에는 1904년에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만들어졌는데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거고요. 자, 독립협회는 바로 1896년부터 98년까지 존재했던 아간파천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박상진이 총사령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10년대 비밀결사입니다. 공화정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했던 비밀결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자 민족운동에 대한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천도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동학을 계승했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그렇죠.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을 합니다. 이화학당은요. 1886년에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자,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 이른바 오적 암살단을 만든 분은 나철과 오기호죠. 자, 항일 무장투쟁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다. 의민단은 천주교에서 만든 독립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4번 가에 들어갈 인물은 누군가? 독립운동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갇혔고요. 자, 그의 이름이 형무소에 있을 때 수임 번호 264번이고요. 대표적 작품이 광야. 자, 그럼 이육사죠? 맞죠? 윤동주 이상화 아니고 한용운 아니고 이육사. 자, 여러분 이상화 같은 경우는 작품 중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주제 42번부터 44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푸는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